오피스텔, 징역, 상속, 앞전에 과세가 돼야지만 최종 1주택을 받을 수가 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최정은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014년 12월 남편 서대문 아파트 취득하셨고요. 실거주는 2018년 7월까지 하셨습니다. 남편은 은평구 단독주택 상속받아 2019년 11월부터 실거주 중이시고요. 2020년 6월 아내분은 평택 단독주택 건물 안 받고 토지만 지분 상속 받았을 경우에 2021년 11월 지금 현재네요. 서대문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맞지요? 은평 단독주택 은 2년 거주했는데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아파트 매도부터 리셋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최종 1주택에 걸리지 않고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 가운데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상속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해야지 최종 1주택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풀이는 이따 판소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앞전에 이 다주택자 사망 통보라는 영상을 이 직원 직설로 통해서 이 최종 1주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문자 사연뿐만 아니라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상속주택에 관해서 문자 사연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 댓글에다가도 또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채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또한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뒤에 가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는 남편분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득했던 당시는 2014년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B라는 주택이 또 한 채가 있는데, 이 B는 은평에 있는 단독주택을 한 채 또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주택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주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는 2018년 취득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B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C라는 주택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C라는 주택은 평택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십니다. 이 단독주택은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으시고, 이 또한 마찬가지 상속을 받은 주택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건물을 상속받으신 건 아니시고 이 지분만 상속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소수 지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에 의해서 이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정확하진 않지만 소수 지분자일 경우에는 이 C라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 가운데 주택수에 꼭 들어가시는 상속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로 되시는 분. 자, 그분을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 지분이 가장 많으신 분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대다수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지분을 공평하게 공등하게 1대1대1로 배분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분이 동일하시다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은 뭡니까? 평택 단독주택이죠. 근데 우리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 만약에 거주하는 자가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최연장자가 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속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연장자일 경우 대부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내분이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소수 지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수 지분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 C주택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와 B주택 따라서 우리는 2주택만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따라서 상속주택 일시적 비과세 요건이 우리는 충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5조 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주택을 선매도할 경우에 이 A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A주택을 갖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B라는 상속주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 해준다. 그리고 그 이후에 B 아파트를 후 매도할 경우, 마지막에 매도할 경우에 이 상속주택 또한 마찬가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 1주택과 관계없이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두 번째 사항에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게 아니라 B주택을 선매도했다라고 할 경우에 이 B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오히려 양도세를 내고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의 7항을 보시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이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상속주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7항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이 상속받은 개시일 당시에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 없이 일반 세율로 매도는 가능하시지만 세금을 내셔야 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상속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 20% 중과를 받고 매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A주택을 후 매도할 경우에 이 A주택은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되는 상황이고 최종 1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B주택을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1번 사항으로 가야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비과세도 받고 A주택 비과세 받고 B주택도 비과세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말씀처럼 서대문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앞전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했기 때문에 다음 거는 뭐예요? 똑같이 비과세를 바로 매도해도 받을 수 있는 거다. 근데 2번 사항처럼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 과세였죠, 과세. 앞전에 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뒤에는 뭐예요? 무조건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된다. 이해되시죠? 어떤 주택이건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바로 앞전에 과세를 받았다면 무조건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의한 우리 최종 1주택에 대해 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포함되지만 이 주택은 오피스텔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인데 주거용의 오피스텔만 가능한 겁니다. 주거용의 오피스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용의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용도 변경. 최종 1주택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업무용으로.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용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무조건 뭡니까?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되어 있다. 최종 1주택.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증여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증여받으신 분들.
이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무조건 매도하면 바로 비과세가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그리고 증여, 상속 뭐든지 무조건 최종 1주택이 걸리게 되어 있지만 최종 1주택은 앞전에 과세가 돼야지만 최종 1주택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C주택은 상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3주택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소수지분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만약에 지분도 가장 작고 거주하지 않았고 최연장자도 아니다. 그럼 무조건 소수지분자다. 그렇다면 우리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져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A와 B만 있는 상황이고 이 A와 B는 155조 2항에 따른 상속주택 일시적 비과세이기 때문에 1번처럼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받고 매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주택을 매도하면 B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2번 사항처럼 상속주택을 B를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과세다. 다만 5년 이내 매도하면 일반 세율이지만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중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A주택은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를 못 받고 과세가 되는 겁니다. 최종 1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재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